자, 23번, 24번 또 이어서 두개 해볼게. 23번은 워비건 호수 효과라는 게 나와.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이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효과야. 그거를 워비건 호수 효과라고 불러.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 We tend to, 뭐,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대요. Believe,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믿냐 하면, 대절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대절은 항상, 요 대신 생략 가능한 접속사 되시죠. 접속사 되시니까 그 뒤에 완벽한 문장 봅시다. 우리가 possess 하고 있어. possess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는 뜻.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host of는 a lot of처럼 합쳐서 그냥 많은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많은 socially desirable한 characteristics 이걸 가지고 있대.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desirable한 건 바람직한, desire 바라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그런 특성들, characteristics, 특징들. 이거를 우리가 근데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and 뒤에 대절 또 나왔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두 번째 대절. 이거 둘다 지금 believe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대절인데 앞부분의 대신 생략 가능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요 대신 뭐다? 생략 불가능하다 그랬어. 왜 불가능한지 얘기했죠. 왜 불가능해? 이걸 만약 생략해버리면 요 and가 앞 문장 전체 and하고 다시 또 새로운 문장 쭉 이렇게 연결하는 건지 우리 구별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대신 생략을 안 해야지. 아, 이 전체가 아니라 believe의 목적어인 요대절 그리고 요대절이구나. 이거 알수 있어서 요거는 생략 불가야. 자, 그럼 두 번째 대절의 내용은 우리가 are free of. 얘들아, be free of 줄쳐서 이거 그냥 뭐가 없다 하면 돼. 무설탕, sugar free 들어봤죠? fat free, 뭐 무지방 뭐 이런 거 있잖아. 뭐가 없다라는 뜻에. 자, 그럼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Most of those. Those들 중에 대부분이 없다고요? 그럼 이런 거 물어봐야지. 여기에 있는 those는 뭘까요? 앞에 나온 명사 대신 받아주는 that과 those 우리 배운 적 있다. 앞에 분명히 어떤 복수형 명사가 나왔나 봐. 그러니까 those로 대신 받지. 혹시 보이니? 뭐 나올 만한 게 이거밖에 없네. 특성들이라는 그 characteristics 복수형 썼기 때문에 지금은 those라고 쓴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들 중에 대부분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어. 우리에겐 없어. 라고 말했고. 그럼 특징들인데, 이거 어떤 특징들? 뒤에는 또 관계 대명사 절이 여기 있는 요 characteristics 꾸며주네. 어떤 특징들이요? That are socially undesirable.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시민의식과 뭐 이런 거. 난좀 그래도 개념 있지. 뭐 나는 역사의식도 좀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난뭐 공공질서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특성들, 그걸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들, 그거는 우리한테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 those가 가리키는 거 characteristics이고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를 뭐라고 낼수 있을까? that이라고 내놓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복수형인 characteristics를 받아야 돼서 those 썼고 그다음 하나 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 that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이게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characteristics 복수니까요. 그 뒤에 동사 봐라. is 아니고 are 쓴 것까지. 요런 수일치도 봐줘야 돼.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까지 요 대신 뭐 위치라고 바꿔 써도 되겠죠. 자, 그러더니 바로 예시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majority of 우리 이거 수일치할 때 했었는데 대다수라는 뜻이고 무엇의 대다수냐 하면 the general public의 대다수가 얘들아, 우리 a majority of나 some of나 몇 퍼센트 of나 몇 분의 몇 of나 이런 것들이 주어로 쓰일 때 단수냐 복수냐 뭘 보고 판단했더라? of 뒤에 오는 전체를 나타내는 요거 보고 판단한다 그랬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는 the general public 단수형이네요. publics 아니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도 단수 취급해서 동사를 thinks 단수형 썼다고 요런 거. 수일치. 단수형 동사를 지금 썼다. think에다 s를 붙였다.
자, 그러면 대다수, 일반 대중들의 대다수는요, thinks, 이렇게 생각한대, 대절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대, 역시 생략 가능한 목적어 역할하는 대절이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they are more intelligent, 그리고 more fair-minded, 그리고 less prejudiced. 좋은 거다 붙였네. 자기들은 좀더 지적이고, 그러니까 내 정도면 그래도 기본 이상, 평균 이상의 뭐 지능은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more fair-minded니까 더좀 공정한 마음가짐을 가졌고, 난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평한 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또덜 편견적이고, prejudice 하는 게 명사로 편견이죠. 그러니까 피피꼬를 써서 편견에 치우친 같은 편견을 가진 이란 뜻인데, 요거는 또안 좋은 거니까 less야. 편견은 좀덜 가지고 있고, 덜 편견적이고, 그리고 또 more skilled, 또더 능숙하고 이런다. 근데 능숙하다라는 말은 이제 뭐할때 능숙한지가 나와 있어요. 요런 표현 볼까? Behind the wheel.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야. Wheel 하는 게 원래 바퀴잖아. 그런데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핸들이라고 부르는 거 영어로 핸들 아닌 거 알고 있죠? 이거 영어로 steering wheel. 걔도 wheel이야. 그래서 behind the wheel 하는 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 운전대를 잡았을 때 같은 우리는 그런 표현 쓰지. 얘네들은 그 운전대 뒤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는 거야. 즉 운전할 때야. 그러니까 of an automobile, 요 자동차잖아. 즉 자동차 운전할 때도 우리가 더좀 능숙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에 대한 평가가 다 그래도 기본 이상은 된다라고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야. Then 뭐보다는요. 계속해서 비교급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봐. More, 그치? More, less, 그리고 more이라고 다 비교급을 썼기 때문에 뒤에 then 나왔어. 누구보다는요. The average person, 그러니까 평균적인 person보다는 이렇다. 라고 요렇게 대절이라고 thinks 생각한다는 거야. 일반 대중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대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이 주어다, 그치? phenomenon 해서 이거 on 붙이면 단수형이다. 이걸 phenomena라고 a로 붙이면 그게 복수형이 되고요. 그래서 phenomenon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단수라서 뒤에 is 썼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앞에서 봤던 이런 대절의 현상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현상. 자, 이 현상이 근데 so reliable 하고 ubiquitous 해서 얘들아, so that에 표시된 거 너희도 요 정도는 찾아야지, 그치? 원인과 결과 나타내는 그 so 대절이야. 너무 뭐뭐 해서 대절은 그래서 그 결과 하는 그 so 대절. 자, 그래서 so 뒤에는 형용사 내지 부사 올수 있죠. 지금은 형용사 두 개가 왔네요. 너무나 어떠해서? reliable 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이거잖아. rely 할수 있는 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믿을 만하고, 또 ubiquitous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어. 도처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는 이란 뜻이다. 옛날에 되게 몇십 년 전이었던 것 같아. 광고에 맨날 ubiquitous 이러고 나왔던 시절이 있어. 너희는 몰라. 아, 쌤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한창 막 인터넷 세상 되고 이러니까 어느 곳에나 있는 이라고 뭐 인터넷 광고였나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인상 깊은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너무나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현상이어서 그래서 대절 그 결과 it has come to be known as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땡땡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 여기 있는 is은 당연히 앞에 있는 그 현상 말하는 is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 현상이 너무나 정말 다들 그렇더라. 그거 진짜 조사해보니까 정말 대부분 그렇던데? 이렇게 믿을 만하고, 어느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좀 그런가 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come to라는 건 사실, come 뒤에 to 부정사 쓰면 그냥 하게 되다야. get to라고 써도 뜻은 똑같다. come to나 get to는 하게 되다야. 자, 그래서 to be known as니까, 우리 be known as는 덩어리로 외우잖아요. 이거 무슨 뜻? 땡땡이라고 알려지다죠. 그치? be known for 쓰면 안 돼. 얘들아, for하고 as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as를 쓰게 되면 뒤에 거는 앞에 있는 주어랑 동등해. 근데 for 쓰게 되면 그거는 유명해진 이유나 특성을 그 for 뒤에 쓸 거야. 쌤 맨날 그 예문 들잖아. 뭐, 아이유가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잘 알려져 있어. 그거로 유명해. 라고 할 때는 as 쓸까, for 쓸까? 아이유가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거잖아. 아이유가 연예인이다. 그지? 훌륭한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그땐 as를 써.
근데 아이유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럴 때는 for 쓰는 거지. 이제 그 차이다. 자, 그래서 이 효과가 바로 레이크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워비건 호수라는 효과. 레이크 워비건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대. 그러니까 이 효과랑 이 워비건 호수 효과라는 게 같은 거니까. 이 현상하고. 그래서 as를 썼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after 하는 거니까 뭐의 이름을 따서 이 말이야. 워비건 호수가 어디 있는 호수지 싶잖아. 그치? 왜이 효과에다가 이런 호수 이름을 붙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이름을 따서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따서 이런 뜻이야. 어디에서 따왔다는 뜻. 자, Garrison MacKellar 이 사람의 fictional 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소설인가 어디에 등장하는 호수거든. 그래서 fictional 하는 거는 가상의, 그러니까 실제 있는 호수가 아니고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어떤 커뮤니티, 마을이 있어. 그 가상의 공동체, 그 가상의 마을. 거기서 이제 나온 이름인데요. 얘들아, where에다 표시했죠? 참고로 너희 이번에 관계부사 주요 문법이라서 요거는 중요하게 표시 좀 할게. Community라는 이 선행사를 꾸미는데 which가 아니라 where 썼다. 이거 구별 어떻게 하더라? 구별하는 방법은 which인지 where인지 그 뒷부분을 봅시다. 뒤에 나오는 요 관계사 절을 봐봐. 여자들은 are strong, 강하고요. 또 남자들은 잘생겼고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above average, 다 평균 이상입니다라는 이 문장에다가 그 가상의 마을, 그 마을을 넣어봐. 그 마을은 이라는 주어 아니야. 그치? 주어는 여자들, 남자들, 아이들, 이게 주어니까요. 그러면 그 마을을 이라고 목적으로 쓰였니? 아니야. 어떻게 쓰였니? 여자들 이렇고 남자들 이렇고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서잖아. 거기에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서 이 커뮤니티가 거기에서 배열처럼 부사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where이야. 그치?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게 which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너희가 아니야라고 틀렸다고 찾아내야 돼. 됐니? 그러니까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 마을은 워비곤이라는 그 마을에는 여자들은 또 여자지만 약하지 않고 힘도 세고요. 남자들은 또막다 잘생겼고 애들도 다막 똑똑하고 뛰어나고 뭐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와. 다 그래. 마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이름을 따서 이거를 이제 워비건 호수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a survey 나오네. 어떤 설문 조사죠. 근데 of 1 million high school seniors. 오. 몇명될 거였냐? 100만 명을 데리고 한 조사야. 근데 이제 하이스쿨 시니어면은 우리 식으로 치면 고3이죠. 고등학교 졸업반 시니어라는 거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반, 제일 학년이 높은 걔네들 100만 명을 데리고 했던 그 조사가 주어져. 너희 뭐 이런 거에서 헤드 찾아라 이러면 서베이 밑에 또 헤드라고 딱 적어야 돼. 알지? 자, 그러면 그 조사는 found, 발견했어요. 뭘? 대절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데서는 생략 가능한 접속사 되시고요. 대절 안에서 주어는 또 70% 가 주어고 또 thought, 생각했어요. 라고 또 대절 안에 주어 동사도 들어있어, 당연히. 그리고 그 thought의 목적어도 사실 또 대절이다, 그치? 요 대신 생략됐지만. 자, 그러면 70%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조사를 했더니 그 100만 명 중에 70%는 이렇게 생각했대. They were above average. 그들이 어떻다고? 평균보다 더 높이 있다고. 70%가 평균보다 더 높을 리가 없잖아, 수치상으로는. 그치? 근데도 70%가 본인들은 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대. In leadership ability, 어디에서? 리더십의 능력에 있어서 난 그래도 평균보단 이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and only 2%만이, and가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또 새로운 문장 나옵니다. 오직 2%만이 이렇게 생각했대. 뭐라고? 대절이라고 생각했죠. They were below average. 그들이 평균보다 미만이다. 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30%가 아니야, 얘들아. 70%는 본인들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고, 한 28%는 그러면 나한 평균은 되지 않을까요? 이랬나 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평균보다 안될것 같아요는 불과 2%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대. 서베이는 이런 대절의 내용을 발견했어요. 즉 조사에 의하자면 이런 대절이 결과로 나왔어요. 마지막 문장이야. 자, in terms of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땡땡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뜻이야. 무엇의 관점에서? ability의 관점에서, ability 능력인데, 아까도 얘기했어. 능력 뒤에 to 부정사는 이렇게 능력 무조건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능력?
get along with를 하는 능력. 이거 뭐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수가 아닌가요? Get along with는 사람이랑 잘 어울려 지내는 거죠. 자, 그래서 others와 잘 어울리는 그런 능력, 즉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는 그런 능력의 관점에서 아까는 리더십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즉뭐 사회성, 사교성, 이런 데 있어서는 이것의 관점에서는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이 thought 이렇게 생각했대, 대절이라고 생각을 했대. 뭐라고 생각했냐? They were above average. 그들이 다 평균보단 이상이라고. 이번엔 100% 나온 거야. 모든 학생들이 나 그래도 사회성은 평균보단 높을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60%는 thought.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They were in top 10%. 무려 60%가, 와, 나한 상위 10%는 될걸요? 사회성, 사교성, 그러면 저 상위 한 10%는 될걸요? 이랬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요 콤마가 뭐냐 하면, 문장 쓰고, 그냥 콤마 쓰고 또 문장 쓸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문장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A, B, C 세 개를 나열할 때는 A, B, 그리고 and C 하니까. 그래서 요두 번째는 and 대신에 쓴 콤마야. 그래서 요 문장, 그리고 콤마 찍고 요두 번째 문장, 하고 마지막이니까 and 하고 요 문장, 요렇게 세 개의 문장. 그게 대절 안에 들어있던 세 개의 절이야.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였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학생들이 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고요. 전체 문장이네, 그치? 전체. 모든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첫 번째 문장이었고, 그리고 60%는 자신들이 탑 10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5%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대? They were in the top. 대단한데. 자기들이 상위 1% 내든다고. 엄청 사교적으로 나는 상위 1%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워비건 호수 효과에 대한 설명과 특히 이제 100만 명의 고3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 진짜 워비건 호수 효과 제대로네. 24번 갑시다. 자, 요것도 주제 적혀 있는 거는 형광펜을 좀 끝인지 해서 눈에 띄게 표시 한번 하시고요. 우리도 한번 보자. 자, 그러니까 좀 가난한 나라와 잘 사는 나라, 빈국, 부국 모두 다 근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나름 각자 이유는 있어 이거야.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대로 스트레스 있을 것이고, 근데 잘 사는 나라도 부유한 대로 또 뭔가 스트레스가 있대. 그런 이야기래. 자, 보자. 시작을 few people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A few가 아니라 그냥 few를 쓰게 되면 우리는 이거 부정문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사람들이 will be surprised, 이거 놀랄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이걸 듣고 놀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해석되죠? Few people will be surprised니까 이걸 듣고 놀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A few나 few 뒤에는 꼭 복수형 명사만을 써야 돼요. 그래서 people 썼고요. 당연히 little 안 되고요. 그지? A few 쓰면 내용상 지금 안 돼요. 소수의 사람들은 이걸 듣고 놀랄 겁니다. 아니거든. 이거 듣고 놀랄 사람 거의 없어요고. 자, 그리고 놀라게 하다라는 surprise이기 때문에 놀랐을 때는 당연히 어떤 꼴? 감정을 느낄 때는 우리가 이렇게 PP꼴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 surprising 쓰지 않도록 뭐그 정도는 알죠. 자, 그리고 놀라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식의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들은 100% 뭐더라? 부사적 용법 중에서 우리가 왜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들어서 놀란 거야. 뭐뭐를 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바로 그 to 부정사입니다. 대절의 내용을 듣고 이걸 들어서 놀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대절 내용 보자. Poverty tends to create stress라는 요 내용이요. Poverty가 바로 가난, 빈곤이죠. 가난은 tend to 뭘 하는 경향이 있대. create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빈곤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놀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자, 2006년에 한 연구가 지금 주어로 쓰였어. 근데 publish 했습니다. 아니야. 왜? publish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를 발표했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면 너희는 이 published에다가 뭐라고 적어? PP라고 적어야 되죠. 그치? 타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PP야. PP면 뭐 할까요? 이렇게 해줘야지.
앞에 있는 연구 꾸며야지. 그치? 그러니까 발표된 연구인 거다. 혹시 여기 생략된 두 단어를 원진이가 찾아볼까? 주어랑 PP꼴 사이에 혹시 두 단어 생략된 게 있다면 뭘까요? 그렇지, 얘들아.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 그리고 비동사인 was. 아, 그런데 참고로 그 연구는 which was published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2006년에 한 연구 그랬는데 발표되니야. 어디에? And American Journal 어쩌고 저쩌고에. 요게 예를 들어 하는 거 먼저 앞으로 빼오면 됐다.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의학 저널 같은 건가 보다. 그지? 뭐 이런 이름 있네. 미국에 있는 이런 의학 저널에 발표가 되었던 그 2006년에 한 연구가. 얘들아, 그 연구가까지 여기까지 주어인데 너희 그럼 또 헤드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긴데 여기서 헤드가 되는 단어 뭘까? 스터디다. 그치? 얘들아, 요런 거. 요런 거좀 찾는 연습해. 너희 학교 선생님 이거 좋아하시더라. 자꾸 연습하자. 요 단어가 진짜 주어의 핵. 나는 핵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너 있으면 헤드라고 하시더라. 주어의 머리가 되는 단어는 요 단어였다. 그치? 자, 그러면 그 연구가 동사는 노트 했대. 노트한 거 뭐냐? 언급하다, 뭐 주목하다 이거잖아. 대절을 언급했어요. 그럼 그 대절도 보자. 요런 대절들은 다 접속사 대절 생략 가능한. 자, lower social 하면 사회인데 society에다가 또 economic 붙였으니까 사회 경제적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status는 지위잖아. 근데 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was associated with. 우리 요것도 덩어리로 외울까? 원래 associate가 뭐를 연관 짓다라는 타동사인데 요렇게 수동태로 많이 쓰여. with까지 덩어리째 외워라. 그러니까 뭐뭐와 연관이 있다,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관련 짓다, 관련시키다라는 타동사거든. associate가. 자,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이 지위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 뭐랑 연관되어 있다고? higher levels of stress hormones.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과 연관이 있습니다. And the body니까 우리 신체에. 몸속에 있는 더 높은 수치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게 대절의 내용이야. 그렇게 이제 대절의 내용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지. 조사 결과로 나왔게.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야.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과, 이런 대절이 그 결과로 나왔어.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는 높더라. 이게 연구 결과야. 근데 이건 별로 놀랍진 않잖아.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빈곤하고 가난하면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바로 however 나오네. 요런 연결어 되게 중요하죠. 표시 좀 해라.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글의 주제는 가난할수록 스트레스가 높다 그런 이야기일 것 같잖아. 근데 바로 그러나가 나오니까. 자, richer economies가 나왔어. 더 부유한 경제들이 have 가진데 그들 자신만의 어떤 distinct한 stress를. distinct는 뚜렷한 명백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부유한 경제를 가진 국가들도 자신들만의 그런 뚜렷한 스트레스가 있더라라는 거야. 자, the key issue. 그러면 쟁점은 키가 되는 키라는 거 형용사로 왜 주요한 핵심적인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이슈는 바로 뭐다? time pressure. 시간 압박이래.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뭐 이게 아니라 부유한데도 뭔가 스트레스가 높고 이런 것이 시간 압박이랑 관련이 있나 봐. 시간 압박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런 부분은 빈칸으로 뚫어넣기도 좋지 않겠냐? 뒷내용 읽어보면은 이제 어떤 데서 오는 압박감인지 막 설명이 나올 거니까. 요런 데 빈칸으로 뚫어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뭐더 옛날로 가야 되네, 연구가. 2006년 아니고. 이건 1999년에 한 연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of 31 countries, 31개국을 두고 한 연구가 있었나 봐. 1999년에 이 연구. 근데 봐, 누구에 의한 연구냐면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인 로버트 어쩌고와 뭐이 사람 어뭐 사람 어좀 이름 기네. 자, 두 사람이네. 그지?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사람과 또 캐나다 심리학자인 이 사람, 이두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31개국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그 99년도에 한 연구가. 또 기니까 또 헤드 한개 찾아볼까 얘들아. 헤드가 되는 단어 뭐다?
이제 보이지? 이거 아니겠어, 스터디. 아까랑 똑같네. 그치? 요 스터디 하는 요 단어가 이렇게 길고 긴 주어에서 헤드였어. 자, 이 연구는 found 했어요. 얘들아, 위에 거랑 완전 구조 똑같은데, 이 연구가 note 했어요. 대절을 하듯이 이것도. 이 연구가 found 했어요. 대절을 이거겠지. 자,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지 대절의 내용 봅시다. wealthier, 이거는 더 부유한, 그리고 또더 산업화된 그런 나라들이 대절의 주어다. 됐니? 뭐 콤마 이건 그냥 형용사 두 개, 요거 두개 연결한 콤마였고, 요두 개의 형용사가 지금 이 국가들 꾸몄어. 대절의 주어는 이런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더 부유하고 더 산업화된 그런 나라들은 had a faster pace of life. 아, 뭘 가지고 있더라? 더 빠른 어떤 삶의 페이스를 갖고 있더라. 페이스 조절한다 할때 페이스가 바로 이거잖아. 속도. 속도야, 요 페이스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더 빠른 어떤 생활 속도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콤마 대신에 이런 하이픈 쓰기도 합니다. 콤마처럼 너희가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which라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처럼 쓴 거야. 아, 그리고 그것은 led to 했죠. led to가 뭐지? lead to가 뭐더라? 이끌다 아니죠. 뭐뭐로 이어지다야.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즉, 뭐를 초래하다라는 그런 뜻.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는 caused 했어요. 초래했어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 또 비슷한 걸로 뭐도 있더라. result in도 역시 어떤 결과를 낳은 거죠. 이런 동사로 바꿔 쓸수 있다. bring about이라는 표현도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과거형이라서 쌤이 이렇게 썼다. 이거 다 이제 lead to와 같은 거지 뭐. 아, 그리고 그것이 뭘 초래했다고? A higher standard of living. 삶의 더 높은 수준을 이끌어냈지요. 그래, 그렇긴 하지. 빠르게 빠르게 막 삶의 속도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생활 수준 더 높아졌다, 뭐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 이런 결과를 물론 낳기는 했어. But 하지만 그러나 at the same time 이거 동시에라는 표현이잖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좋은 결과도 있지, 나름. 생활의 질은 높아졌으니까요. 뭐 옷이 다 빨리빨리, 뭐 어떤 서비스 신청해도 빨리빨리 탁 해결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빨리 막뭘 만들어내고, 막 세우고 하니까. 삶의 질은 더 높아졌어. 그런데 동시에, simultaneously라고도 많이 써요. 동시에라는 부사야, 한 단어로는. 자,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left도 했어요야. 얘들아, left는 남겨두었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자. 왜 저기다 쌤이 초록색을 했냐 하면, 앞에 있는 but 같은 거에 너희가 표시를 해야죠. 우리 이거 뭐라 그래?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but이 연결하는 게 뭐다? 앞에 있는 동사, led 했어요. 하지만 left도 했어요. 과거형 동사 두개 연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but 뒤에 있는 저 left, 저걸 어떻게 쓰면 안 돼? 뭐 leave 쓰거나 뭐 to leave 쓰거나 그치 뭐 leaving 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led와 그리고 but left 과거형 동사 두개 연결하는 but이었다. and뿐만 아니라 but이나 or 얘들도 등위 접속사라서 병렬 구조 문제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위치는요 앞문장의 내용이겠죠. 삶의 속도 더 빨라지고 그것이 이런 걸 초래했지만 동시에 left도 했어요. 그럼 남겨두다라는 건데 left 뒤에 이것도 봐야 돼. 우리가 떠나다 말고 남겨두다라는 오형식으로 쓰일 때 leave는요 오형식이면 목적어 뒤에 목보가 온다는 얘긴데 그 목보를 지금 봐. 어떤 걸로 썼니? ing라는 현재 분사 걸로 썼어. 우리가 알기로는 원래 지각 동사의 목보를 ing 쓰는데, 그치? 근데 지각 동사가 아닌데 목보로 ing를 쓰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대. 아, 지각 동사는 솔직히 원형 아니면 ing를 목보로 쓰잖아. 근데 쌤이 지금 얘기할 건 원형 말고요. ing를 목보로 쓰는 그런 오형식 동사들이 있대요. 대표적인 거 알아두자. 목적어가 목보하고 있는 걸 발견하다, 알아차리다 하는 find. 거의 같은 뜻으로 catch. 감지하다라는 뜻이야. 목적어가 목보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다, catch. 그리고 keep. 목적어가 목보를 하게 남겨, 그러니까 내버려 두다, 하게 하다 정도의 뜻이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leave. 목적어가 목보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쓴요 오형식 동사들은,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쓰일 때, 다시 말해서 뒤에 목적어를 쓰고 목보를 쓸 때, 이 목보를 ing라는 현재 분사꼴로 쓰더라.
그래서 지금 leave의 목보로 feeling이라는 ing꼴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꼴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앞 문장의 저 내용이 우리를 되게 higher standard of living 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갖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population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동시에 그 국민들을 느끼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야. 국민들이 근데 느끼는데 뭘 느껴요? 이런 감정이래. urgency 하는 거는 뭐야? 긴급함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인 어떤 촉박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긴급한 그런 sense 느낌 이거니까. 자, 지속적인 어떤 촉박감 이거를 느끼도록 내버려 뒀어요. 너무 빨리빨리 사회가 막 돌아가니까 사람들도 거기 사는 국민들도 막 뭔가 빨리 해야 될것 같고 촉박한 느낌 드니까 그런 걸 느끼게끔 했어요. 그랬는데 뒤에 이거 나오네. 이거 뭐죠? 이거 너희 알고 있지 않냐? 우리 왜? Not only A, but also B. 기억나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인데 그거를 B as well as A라고도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뭐뭐뿐만 아니라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as well as 뒤에 빙 하는 부분에 또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어. 이거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라는 우리 as well as A 했을 때그 A에 해당하는 거니까 B에 해당하는 거 찾아야지 병렬 구조. 그게 바로 요거야, feeling. 그래서 얘도 빙이라고 ing 현재 분사꼴 쓴 거야. 그러니까 left의 목보 역할 하는 그 목보 얘도 역시 left의 목보인 거지. 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being more prone to 이렇게 하게끔 내버려 뒀을 뿐만 아니라 feeling a constant sense of urgency 하게끔 내버려 뒀다고요. 해석돼?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 말이잖아. 그치? as well as면. 그러니까 해서 여기에 being 쓴 이유는 여기는 feeling하고 병렬 구조 둘다 지금 leave의 목보 자리 나서요. 즉 여기는 population이 얘도 하고 얘도 하는 거야. 그 나라 국민이 일단 being more prone to 이거 뭐 뜻을 알아야지, 그지? be를 쓰고 이렇게 prone to를 쓰면 이거 합쳐서 그냥 tend to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뜻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기 쉽다라는 거야. 이렇게 투부 정사 아니다 이거는 전치사 to야 뭐 하기 쉽다 이런 뜻이야. 뭐 하기 쉽대? heart disease. 심장병인데, 그치? 아무래도 심장에 무리가 오겠죠. 자, 그래서 더 심장병 걸리기 쉬운 상태, 그거를 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꾸준한 어떤 촉박감, 이것도 느끼게끔 내버려 둔다라는 거야. 그 나라 국민을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물론 그래서 레벨은 높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문법적으로 볼 만한 거 많았어, 얘들아. leave의 목보라서 ing 꼴인데 그게 또 as well as 연결돼서 두개 병렬 구조까지. 자, 그래서 in effect는 그냥 in fact 하고 똑같아. 사실 하는 거 있잖아. 왜 in fact 하는 그 연결어. 자, 사실 fast paced productivity 가 이게 조언해. paced라는 PP를 써서 빠른 속도의 생산성이 요게 주어다, 그지? 빠른 속도의 그런 생산력은, 생산성은 create 하죠. 만들어내죠. wealth를, 부를 창출해냅니다. But, 하지만, it also lead. 그것은 또한 lead 하기도 하죠. 이런 데서도 이 is은 뭘까? 이런 거 찾아야지. 여기 있는 is은 표시를 다른 색깔. 요걸로 할까. 자, 여기 있는 is은 방금 얘기했던 요거잖아. 빠른 속도의 그런 생산성, 생산력. 이라는 거. 그거 물론 부를 창조해 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리드 하기도 해요. 마지막까지 또 나왔다. 리드가 지금은 리드 투가 아니고요. 그냥 리드가 타동사로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그 뒤에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는 목보까지. 그러니까 목적어를 목보하게 이끌다라는 뜻이야. 하게 하다야 쉽게 말해서 cause 써도 돼. 의미 거의 똑같아. allow나 그런 애들하고 의미 거의 똑같다. 자,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든다는 거지. 얘들아, 근데 이건 리드의 목보니까 당연히 어떤 걸 써야 되겠냐? 리드도 투부정사를 목보로 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 항상 목보 자리는 중요하다 그랬어. 리드의 목보라서 얘 투부정사 썼다. encourage의 목보처럼, persuade의 목보처럼, 아까 나왔던 allow의 목보처럼 벌써 몇 번째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그것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랬는데 time poor한 느낌. 이거 어떤 느낌이겠냐? 시간이 막 부족하고 없는 거지. poor한 거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도록 만든대요. 언제요? When they lack the time. 아, 그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 lack 하는 것이 동사로 쓰이면은 부족하다, 결여되다 이거잖아. 그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인데 뭐할 시간이요? To relax and enjoy를 할 그런 시간. 시간 뒤에 있는 to 부정사도 항상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이죠. 앞에 있는 시간 꾸민다. 그러니까 좀 휴식을 취하고 enjoy oneself가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잖아.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주어가 그들 이었기 때문에 enjoy의 목적으로 themselves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좀 즐길, 좀 휴식을 취할 그런 시간이 부족할 때, 그때 time poor한 느낌 느끼도록 초래합니다. 이것이. 됐나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높다라는 게 지금 중점이 아니었어. 흔히 그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방점을 찍은 건 뭐냐? 더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부유한 나라들도 자기들만의 스트레스가 있더라. 그게 특히 뭐였다? 이거였잖아. 그지? 바로 그 시간 압박이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거지. 됐죠?